언제까지 유튜브만 보고 고개만 꺼덕꺼덕 하실 건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강의를 보도 여러분들 영어를 연습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고개만 꺼덕거리는 거는 강의가 아니다. 아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에이스터 씨가 저랑 같이 강의를 찍게 된 이유가 제 강의를 엄청 많이 보셨어요. 네. 근데 무지하게 막상, 봤어야죠. 막상 와서 하니까 말 안 나오죠. 네. 이게 정답입니다. 강의 아무리 봐도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영어는? 연습이다. 좋습니다, 여러분. 프랭크쌤 영어 대표영사 프랭크쌤,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갑자기 또 제가 이렇게 또 에스더 씨랑 같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앞에서 do, does. 기억나시죠? 네. 요거 이제 연습하는 거 들어갑니다. 바로 여러분 들어갈 테니까 계속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알아도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머릿속에서 알쏭달쏭 해요. 요건가 저건가. 좋습니다. 알쏭달쏭 하죠. 게다가 우리 또 우리 에스더 씨가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또 브라이언 선생님이랑 특별 훈련을 잠깐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우리 오늘 수업 바로 들어갑니다. Do, does 계속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모자부터 공부할게요. 모자. 많은 분들이 우리 보고 모자 관계라 아니냐라고 질문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모자 아니고 무슨 모자? 이 에스더 위에 있는 모자. 모자. 영어로 뭘까요? Cap. 그렇죠. Cap이라고 해요. 여러분 따라 읽어볼게요. Cap. Cap. 좋아요. 자, 그러면은 모자를 쓰고 있는 지금 여기 에스더 씨 머리에 모자가 있어요.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상태를 얘기할 때는 뭐를 써야 된다? Where. 그렇죠. Where. A cap. 이렇게 써야 됩니다. 쓰고 있는 상태예요. 이 W 발음 어떻게 해요, 보통? Where.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랑 같이 수업을 듣기 전에 W 발음 그냥 where 이랬죠? 네. 네, 여러분, 이 WEAR이 있으면은 이 W 발음은 이렇게 입술을 쭉 빼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발음은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번 입술을 쭉 빼보시죠. 왜요? 아니요, 발음하지 마시고 쭉 이렇게 이 섹시한 입술을 보고 계시죠? 요게 W 발음이에요. 쭉 이렇게 Where 요겁니다. 그 다음에 Cap은 부드럽게 Cap 좋아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프랭크는 모자를 쓰나요? 여러분, 프랭크는 모자를 쓰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프랭크는 모자를 쓰나요? 시작! 더즈 프랭크 웨어러 캡. 웨어리 잘 안 됐어요. 웨어 어 캡. 어 캡.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잘 안 나와요. 한 번만 W 발음 한 번만 더. 웨어 이 발음이에요. 입술 쭉. 웨어 요겁니다, 여러분. 계속 연습해야 돼요. 앞에 does를 쓰는 거 계속 생각해야 돼요. Does Frank wear a cap?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크리스는 모자를 쓰고 싶지 않아. 크리스 발음 C 철자 어떻게 되나요? C-H-R-I-S예요. 아, C-H-R-I-S. 자, 야, 크리스 예. R 발음 잘 쓰네요, 여러분.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볼게요. 크리스. 자, 읽어볼게요. 시작. 크리스. 아니. R 발음은 크리스? 크리스? 이 혀가 이 천장에 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얘가 오랜만에 나오면은 틀린 거예요, 무조건. 천장에 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요겁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크리스. 크리스. 일단은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 내면서 가게요. 새로 갑니다. 말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 발음까지 신경 쓰고 문법까지 맞춰서 얘기하다 보면은 머리가 터져요. 처음만 터지면 돼요. 나중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 에스터 씨가 영어가 늘고 있는 거 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하면 돼요. 가볼게요. 크리스는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아. 시작. 크리스 doesn't wear a cap. 아, 좋습니다. 아, 약 이만큼 부족했어요. Where? Chris. Chris. Doesn't
doesn't doesn't wear a cap. wear a cap.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야 돼요. 자, 다 좋습니다. 자, 다음 단어 어려워요. 다음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뭐가 보입니까 지금? 메시 그렇죠. message.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지. 메시지 여러분 들어봤죠?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 뭐 있잖아요. 보내는 거, 글자 보내는 거. 그렇죠. 글자 보내는 게 메시지인데 이거 여러분 발음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message. 메시지.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들을 때안 나옵니다. 절대로. 오늘 SOC는 한 번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한 번에 나오나요? 조금 연습했어요. 뒤에서 몰래 그렇죠. 몰래 제가 좀 연습했습니다. 이거 발음하실 때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발음 기호 공부하지 마시고 어차피 발음 기호 보고 그 다음에 사전에 있는 거 네이버 사전 같은 거 요즘 잘돼 있어가지고 클릭하면은 메시지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런 게 여러분 잘안 들려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비슷한 한국어 발음을 연상해서 발음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축구 선수 중에 이렇게 메시 아나요? 메시? 네, 알아요. 축구 선수. 네. 그 예전에 엄청나게 유행했었죠. 메시 엄청 잘합니다. 이 메시, 메시 갑니다. 메시지.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비슷한 걸 따라해라. 여기 G가 있죠, G. 지. 메시가 있죠. 메시. 메시지. 메시지. 좋아요. 얘 친구 갑니다. 맛있는 소세지가 있어요. 자, 소세지. 소세지는 영어로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소세지 먹고 싶잖아요? 응. Can I have 소세지? 아무도 못 알아요. Message. 친구예요. 네. Sausage. 해보죠. 소시지. 소시지. Sausage 아니에요. Sausage. Sausage. 소시지.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이만큼 발음이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걸 알았나요? 네, 알겠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여행 가서 소세지 주세요. 소세지 영어로. 메시지. 아하. 아, 소시지. 여러분 메시가 지금 화났어. 메시가 화났어. 자, 소세지는 영어로? 소시지. 아니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 부장님이 소시지 아니에요? 네.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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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메시지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내야죠. 보내다라는 동사는 Send. 샌드예요, 샌드. 메시지 몇개 보내요? 하나 보내죠. 하나 보낸 것도 귀찮아, 그쵸? 그쵸. 그 샌드 하나니까 Send. 샌드 어 뭐를? Message. 그쵸, 메시지. 앞에다 강세 주세요. 네. 메시지. Message. 너무 좋네, 강찬. 좋아요. 이렇게 강조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메시지를 보내다. 여러분 영어로 I send message. 하나 빼먹었어요. 아까 메시지 하나만 보낸다면서요. 네, 빼먹었어요? A message. I send a message. 요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메시지 누구한테 보내나요? 상대한테 보내야죠. 상대한테 보내죠. 그러면 그녀는 당신에게 메시지 한 개를 보내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겠죠? 네. 그럼 그녀는 하나니까 앞에 뭐 있어야 돼요? 물어보는 거니까? Does. does를 쓰고 합니다. 네. does 쓰고, 누가? 그녀가. she. She. 이게 한 번에 나와요, 여러분. 예. 한번 해보시죠. 시작. Does she? 거기까지, 거기까지. does she? 이렇게. does she?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번에. Does she? 그쵸. does she? Does she? Does she? Does she? 호흡을 한 번에 가야 돼요. Does she? Does she? 시작. Does she? 요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그녀는 당신에게 메시지 한 개를 보내나요? 시작. Does she send a message 너한테니까 to you? to you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to To you. you 이렇게 가는 거예요. Does she send a message to you?
좋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훨씬 잘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으면 많이 쫄아요, 지금. 아니, 저기, 많이 힘들다? 힘들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좋아요. 그럼 그는 너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내. 누가 보내요? 히. 그쵸, 히입니다. 여러분, 그는 너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내. 시작. 더. 아니, 뭐, 이게 시켜야죠. 좋습니다.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는 너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 He sends a message 누구한테? to you. 이게 메시지가 또 무너져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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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축구선수 누구? 메시. 요거만 기억해야 돼요. 메시. 메시지예요. 메시지. 어렵죠? 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메시지, 메시지, 메시지 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메시지 이걸 한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네. 전 충청도 사람입니다. 충청도 사람이 서울 가서 물론 의식하면 서울말 하겠죠? 여러분 계속 의식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메시지 아니라 메시지. 요거 하나를 하면 하죠? 네. 근데 이게 문장이 나오면 또 이게 메시지가 네. 흐트러져요. 왜 흐트러지냐면요. 센즈 그거 보낼 때 거기 S 붙이니까 메시지가 무너져요. 맞아요. 여기다가 아우. his은 하나니까 네. sends 하고 좋아하다가 메시지에서 무너집니다. 네, 거기서 무너져요. 많이 이럴 거예요,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영어는 연습이다! 여러분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강의가 진도가 나가는 강의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조금 강의가 재미가 없다, 너무 천천히 나간다 이러시는데 진도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바로 연습. 발음, 발음. 발음! 발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네. 이 발음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진도를 좀더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음 연습을 열심히 많이 해야죠. 아닙니다. 우리 프랭크쌤 영어에 오셔서 아. 그 제가 정말로 강의를 이 책대로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이 원어민 발음도 있고 MP3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발음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걸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좀 번외로 네. 발음 연습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맞아요. 자, 여기 보시니까 여기 S씨가 이렇게 막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엄청 열심히 했어요.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공부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단어는 달리는 거, 달리는 거. 이것도 어려워요. 달리는 거 뭡니까? run 그 좋습니다. 이게 run 했어요, run. run을 일단 보시죠. 그러면은 이게 run이 있어요. 무슨 발음이에요? r r 발음이에요. 근데 지금 run은 무슨 발음이에요? run l 발음했어요. l 발음했어요? l 발, run 했잖아요, 아까. run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철자를 보고 읽는 거지 내 머릿속에 run이라고 run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R 발음은 입은 또 나왔어요. 입은 또 나왔습니다. R 발음은 혀가 천장에 안 닿아요. 안다요. L 발음을 하면은 배우다가 돼요. 뭐 그래서 여기 배우가 있네요. 자, R 발음을 해야 돼요. 다리? Alves. 그래서 run이라고 합니다. 달리다는 영어로 Run. 이렇게 여러분 발음해야 돼요. 자, 달릴 때는 한 방향으로 달리죠. 네. 그래서 to가 나와요. 어디로 달리고 싶나요? 앞으로 달리고 싶죠, 투. 아, 앞으로 달리지 말고 우리 남편한테 달릴까요? 아니요. 아, 남편한테 달리고 싶지 않군요. 자, 그럼 우리 그러면은 학교로 달려보자 한번. 학교로. 그러면은 네. 그녀는 학교로 달린다. 여러분 시작. 좋아요. 누가? She run to school. 좋아요. 근데 네. 근데가 나왔어요. 뭐 답은 없어요? 시몇 명? 한 명. runs. 아, run 주고. 아이. 너 앞엔 잘했었는데. 앞에 잘했었는데. 앞에 메시지가 틀렸지? sends는 맞았어요. 아우, 예, 맞아요. 여러분, 이게 영어예요, 아우. 진짜. 이 연습해야 돼요. 아까 브라이언 선생님이랑 이렇게 막 영어할 때 떨렸죠? 네, 떨렸어요. 여러분,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네. 지금, 만약에 제가 이거 녹음해서 보내려면 사람들이, 떨려, 떨려, 떨려. 이걸 극복해야 되면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유튜브만 보고 고개만 꺼덕꺼덕 하실 건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강의를 보도 여러분들, 영어를 연습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고개만 꺼덕거리는 거는 강의가 아니다. 아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에이스터 씨가 저랑 같이 강의를 찍게 된 이유가 제 강의를 엄청 많이 보셨어요. 왜? 근데 무지하게 봤어야지. 막상 와서 하니까 말안 나오죠. 네. 이게 정답입니다. 강의 아무리 봐도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그녀는 학교로 달리나요? 해볼게요. 시작. 물어보는 거예요.
Does she run to school? 아, 그 올려야죠, 올려. School? 아, 그렇죠. 이거, 여러분. 이런 연습들. Does she run to school? 좋아요. 한번 더. Does she run to school? 이렇게 과장되게 올리면 돼요. 오늘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많이 했어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아,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20분 넘어가면은 또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를 더 했어야 되는데, 하나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우리 오늘 공부한 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메시지 영어로. 메시지. 어우, 좋아요. 그 다음에, 모자를 쓰다. W 발음 있죠? Wear a cap.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단어는 까먹었어요, 저도. 저도. 뭐죠? 아, 달리다.조금만 더. run to. Run to. 이렇게 연습하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